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. 오늘은 코땡땡으로 격리 기간 동안에 우버이치 체험기 2탄으로 먹었던 음식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점이 다양한 우버이치입니다.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요. 해변에서 기타를 치는 아저씨와 아가들의 모습을 잘 그렸답니다. 즐거운 그림이지요. 바다에 나가서 이 여름을 즐기고 싶답니다. 타카푸나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한 식당에서 시켰지요. 더 플레이스라고 합니다. 녹두 삼계탕과 설렁탕을 시켰어요. 저희 집 텃밭에 깻잎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집 앞에 배달을 해주셔서 정말 잘 먹었어요. 작곡값으로 주셨네요. 갈비탕과 녹두 삼계탕이 왔어요. 코땡땡으로 자칫 입맛이 없어질 때 보양을 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시켰지요. 정말 맛있게 보이지요. 꼼꼼히 싸서 국물이 흐르지 않게 잘 포장해 주셨네요. 갈비탕에 굉장히 소면도 맛있고 고기도 많이 들어서 맛있었답니다. 흑미로 잡곡밥을 해주셔서 너무 맛있었어요. 녹두 삼계탕이랍니다. 소면이 참 맛있게 먹고 있어요. 녹두 삼계탕에 굉장히 인삼도 들었어요. 이곳에서는 인삼 구하기가 참 힘든데 인삼을 넣어주셨네요. 인삼이 보이시지요? 아들이 잘 먹고 있어요. 삼계탕을 먹고 기운을 차렸답니다. 돼지보쌈도 사왔어요. 그 다음날 돼지보쌈을 시켰는데
잡냄새가 안 나게 굉장히 잘 해주셨더라고요. 무생채도 정말 맛있었어요. 한국 상추로 해주셔서 잘 싸 먹었지요. 야무지게 쌈물 싸고 있답니다. 쌈장에 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무생채도 맛있고요. 한쌈 하실래요? 패트리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켰답니다. 감튀와 아메리카노가 왔어요. 독특한 감튀와 아메리카노가 맛있었답니다. 이렇게 집 앞에 놔주셨네요. 컵홀더에 아메리카노가 왔어요.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와 딸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왔답니다. 소스도 챙겨주셨어요. 소스를 뿌려 먹으니 감튀가 정말 더 맛있더라고요.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꽃등땡 격리 기간을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저희 집 뒷마당에서 커피 광고 같은 영상을 찍고 있으니 직콕놀이가 나름 되게 재밌었어요. 아들이 감튀를 먹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답니다. 시금치가 굉장히 잘 자라고 저희 집 텃밭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. 커피 광고 놀이를 해보네요. 저희 집 뒷마당에서 상추와 부추와 파가 깻잎이 자라는 모습이에요. 저희는 텃밭만 봐도 굉장히 뿌듯하답니다.